어제 오후 목포시 산정동의 한 대로변. 모자를 눌러쓴 남성 두 명이 신문지로 싼 물건을 쥐고 황급히 걸어갑니다. 10여 분 뒤 이들은 노 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. 금품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68살 임모 씨가 숨지고 남편 이 씨도 중태에 빠졌습니다. 붙잡힌 38살 이모 씨와 조선족 36살 장모 씨는 인력거래소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. 범행이 쉬운 노부부의 슈퍼마켓을 미리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에 모의했습니다. 사는 게 재미없다며. 한간 하자고 해서 부러져 갔어요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의 CCTV 분석 결과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해 터미널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용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. CCTV 확인한 바 목포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